네, 국내 타이어 업계 3분기 올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던 모양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타이어 업계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좀 휘청했구나라는 걸 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시장에서 국내 타이어 업체 세 곳을 말하면 1위 업체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리고 금호, 넥센 타이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 준비된 표를 보면서 3분기 실적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호 타이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545억 원 손실이 난 건데 작년 이맘때 는 439억 원 플러스였거든요. 결국 적자 전환했다라는 걸 확인했었고 이 넥센 타이어가 3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 칸에 보시다시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7%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역시 3분기 실적 역시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영업이익은 한 1,800억 원 정도 냈거든요. 그런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 넘게 좀 가깝게 감소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3분기 우울한 성적표네 이걸 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 부진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네. 이게 타이어 업체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세 가지 큰 악재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한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문제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보릿고개라고 해서 반도체 대란을 여전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장 라인이 멈추면서 판매가 줄어든 흔들이 있었고 이를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완성차 5개 업체 하면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 있고요. 쌍용 있고요. 르노 삼성 있고요. 그리고 한국 GM 있는데 네. 이 5개 사이에 그 9월 판매량이 이제 실적을 이제 대서 나온 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줄었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9월이겠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0%가 감소했다. 이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생산 기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차 출고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또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차에 타이어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 자체가 이거 부족하다 보니까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가겠죠. 이런 또 연결고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이나 합성 그 고무 석고 그리고 카본 블랙이라고 해서 그을음 같은 이제 분말 이런 부분을 이제 섞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천연 고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수출이나 이제 제조해서 만드는 그런 그리고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높으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연 고무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4월부터 6월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려 50% 가까이 뛰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도쿄 선물 거래소에서 천연 고문 이제 선물 가격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1kg당으로 이제 파악을 해 봐도 작년 저점 대비 65%가 가격이 뛰었다라는 것만 봐도 아 많이 상승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류 대란, 그러니까 운송비가 좀 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네. 문제입니다. 물류 대란 여파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악화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에 대해서는 몇 차례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볼 때 1년 만에 좀 3배가 오른 흐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삼중고가 겹쳐 있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타이어 업체들. 이 지금 원인들이 그냥 뭐 짧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아니다 보여지는데 뭐 대책으로 보니까 뭐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방어 중이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타이어 3사의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서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일제히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항시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어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같은 경우 뭐 미국과 유럽 등지가 해당이 되겠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한 4에서 5%가량 이 타이어 가격이 올랐는데 그럴 가능성이 연말이나 내년에도 열려있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반기 기준 현황인데요. 한국 타이어는 국내에서 3월에 한 차례, 유럽은 2분기, 3분기 이렇게 해서 두 차례, 북미 역시 두 차례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는 국내 기준으로 3월부터 이제 4월에 한 차례 가격 인상을 했고요. 해외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유럽과 일본이 2회, 미국은 4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말 1회 정도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해외 시장의 경우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한 차례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상반기 미국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보였다. 이런 게 현재 이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나름 방어책 대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글쎄 이런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대비해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올해 대비 조금 진정되는 수준에 머물러 것이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가 해당이 될 텐데,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물류 대란 이런 부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수급난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주의사항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 여파가 4분기 실적까지 계속될지 아니면 조금 나아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그런 업체가 금호 타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금호 타이어 측은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고수익 제품 판매를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매 단가 인상이나 비용을 좀 절감하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고인치 타이어 판매나 그리고 왜 프리미엄 브랜드 이쪽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 타이어 시장 선점에 좀 전략을 초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냥 암울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생산 기지가 동남아시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차량용 이 반도체 생산 공정 이런 부분이 좀 재개가 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의 그 차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쪽에서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 소형 전기 스포츠 그 SUV 이런 부분을 좀 출시한 그런 부분도 선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BMW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2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SUV 전기차를 국내에 처음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이슈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먼저 자리를 깔고 누운 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업체들 기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원재료 가격이나 물류 대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실적 악재의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 지금 타이어주들 전반적으로 또 빠지고 있는데 특히나 또 금호타이어가 6%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자면 좋을까요? 네. 타이어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은 사실상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와 공급을 두고 보면 수요가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차 판매가 좋아질 경우에는
그 신차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되겠죠. 네. 공급 부족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질 이슈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장 해소될 그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리스크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타이어주를 보유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보다는 보유 의견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악재 요인이 상당 부분 좀 선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4분기까지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호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연말쯤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접근 매력은 떨어져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의견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이슈는 오늘 이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